그러면은 오늘 시간은 이제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연구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저랑 뒤에 송견중 박사가 총두명 발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이제 SI를 고려한 HBM의 TSV 어레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 자료 자체는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발표는 한국어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챕터 1에서 이제 HBM이 무엇인지 그리고 TSV가 무엇인지와 같이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챕터 2에서는 이제 심층 강화학습 이 발표 자료에서는 이제 딥큐러닝을 이용했는데 심층 강화학습 기반의 TSV 어레이 설계 최적화 방법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챕터 3에서 제가 제안한 방법론을 풀소스 메소드랑 비교한 거 보여드리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로 HBM TSV 어레이 설계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5에서 결론 마무리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분야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구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AI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매년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가 개발되고 이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연산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의 활용 수요와 그 다음에 기술의 복잡성 두 개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AI의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위한 고성능 그리고 고대역폭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근래의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연산량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메모리의 밴드위스 HBM, GDDR, DDR의 메모리의 밴드위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이제 알레스넷을 2012년 알레스넷을 시작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연산량이 연마다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발전 속도 또한 이 네트워크 발전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발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DDR, 그 다음에 GDDR, HBM을 포함한 메모리 중에서는 HBM이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유일하게 뉴럴 네트워크의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AI 발전을 위해선 HBM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이제 HB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GPU 생산 업체의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는 엔비디아와 AMD 사이에 이제 HBM을 적용한 각각의 그래픽 카드인데요. 먼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 회사 마크가 박혀 있는 것이 프로세서 GPU가 되겠고요. 그 옆에 회색깔 혹은 흑색, 청색으로 네 개가 똑같이 박혀 있는 것이 이게 HBM입니다. 이제 데이터 밴드위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핀당 데이터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IO 개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빨간색이 쳐져 있는 이 초록색 판이 바로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건데, 이 실리콘 인터포저가 미세 공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서 이제 IO 개수를 폭발적으로 늘려 데이터 밴드위스를 늘린 그런 솔루션입니다. 현재 양산 중인 하이닉스 사이 HBM2E 기준으로 데이터 밴드위스를 계산하면은 밑에 나와 있는 시가 같은데 토탈에서 1.6 테라바이트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이제 실제 사진이라 사실 HBM의 특징이 잘안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컨셉추얼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은 수평적으로는 PCB보다 훨씬 더 미세 공정이 가능한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하여 메모리 채널 수를 늘렸고, 그다음 수직적으로는 TSV를 이용해서 DRAM 칩들을 적층함으로써 하이 밴드위스, 하이 덴시티를 동시에 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메모리들처럼 적층을 하지 않고 2D 형태를 사용하면 DRAM 칩들을 어사인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TSB를 사용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 TSB의 사용이 어떻게 보면 HBM 고대역폭 달성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TSB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디램칩들 구멍이 쭉쭉 뚫려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샘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TSB 범프에서 쭉 적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SB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TSB는 이 그림과 같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제 구멍을 파서 그 안을 카파로 채우고 채워서 형성이 되며, 그 다음에 이 TSB는 가장 아래, HBM 가장 아래에 있는 로직 단서부터 각각의 DRAM 단위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수직 적층에는 TSB가 아닌 와이어 본딩, 그러니까 그 층과 이 DRAM과 칩과 칩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선같이 생긴 그 와이어로 연결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전체 인터커넥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TSB는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전체 와이어 랭스를 줄여서 HBM의 밴드위스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I/O 개수가 1024개인 만큼 HBM에는 시그널을 담당하는 TSB, 그리고 파워 그라운드, 그 다음에 더미, 서멀 등 이제 여러 TSB가 있는데, 토탈 이제 한 3,000개 정도, 3,000개, 5,000개 사이에 TSB가 사용이 됩니다. 이 TSB는 각 층의 중앙 부분에 존재를 하며 균일한 어레이 형태를, 이 사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어레이 형태로 일정하게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수의 TSB가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존재를 하면은 다양한 시그널 인테그리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먼저 옆 채널에 신호가 다른 채널로 넘어가 생기는 문제인 크로스톡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시그널에 섞이게 그어 우리 시그널에 섞이게 되면은 디지털에서 0과 1을 구분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채널 자체의 라이징 타임이나 다른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접 비트 간의 간섭 문제인 인터심볼 인터피런스 ISI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뒤의 비트들이 현재 비트에 영향을 주어 신호의 왜곡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HBM이 발전하면서 오퍼레이팅 프리퀀시와 덴시티가 점점 증가할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TSB를 디자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스트럭처 디자인, TSB 종류 자체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디멘션을 조정해서 뭐 임피던스나 그런 걸 바꿔가지고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패턴, 시그널 그라운드 파워 TSB들이 각각 어떻게 배치됐는지 이 패턴 자체를 바꿔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TSB 자체의 구조를 바꾸는 것 자체, 그거는 좀 공정상으로 추가적인 공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작은 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이러한 TSB 구조도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TSB 구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디멘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의 고대역폭이랑 특성이 있지만, 사실 하이 덴시티를 달성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작고 최대한 작고 가깝게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효과를 볼수 있는 거는 이 TSB 어레이의 핀 배치를 바꿔서 SI 특성을 개선하는 이세 번째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공정이나 디멘션 없이 순수하게 디자인만 잘 하면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그 전전장에서 말씀드린 SI 문제를 이제 세 번째 방법, 패턴을 바꾸는 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어떤 SI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디자인 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깔이 시그널 핀, DQ 핀인데, 시그널 핀들을 서로 최대한 멀게 배치하는 케이스고, 디자인 2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핀들을 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이럴 경우에 1번 케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톡은 이제 시그널 간의 거리가 멀면 기본적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들고, 하지만 또 캐패시턴스는 이제 또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CD 레이가 커져서 이제 ISI 같은 경우에는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이 가깝기 때문에 크로스토크는 줄어들지만 이제 반대로 ISI 효과는 더 개선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I이 가장 대표적인 평가 요소 두 가지 크로스토크 ISI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가 좋아진다고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있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전체 퍼포먼스를 개선시키는 이런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제 하이 밴드위스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시그널 인테그리티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TSV 어레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TSV 어레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M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디자인 리비전을 여러 번 해가지고 옵티멀한 이런 디자인을 도출을 합니다. 사실 3DM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정확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존재하며 그 다음에 엔지니어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 리비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옵티멀 디자인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타겟을 만족시키는 게 이제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더 개선 가능한 디자인인지 이게 최소의 디자인인지 뭐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TSV 패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 가능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업 자체가 강화학습 을 위한 무슨 수업인데 그렇게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이제 에이전트가 앞으로 누적된 리워드를 최대화시키는 이제 폴리시를 찾는 이러한 방법인데요. 에이전트는 이제 현재 상태를 인식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에 따른 이제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스테이트에 따른 최적의 액션을 찾게 되는데요. 예시로 이 격자에서 목적지까지 A에서 G까지 가는 최소 경로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한 후에 최종적으로 최단 경로를 갈수 있는 이제 스테이트에 따른 액션을 제공합니다. 강화학습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 확실히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컨셉이었고 이제 이것보다 살짝 더 발전된 심층 강화학습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사용한 이 딥큐러닝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기존의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의 가치함수인 F16 펑션 값을 저장하고 그다음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 사실 이 디멘션이 커지게 되면은 발생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저장이 불가능해지고 소요되는 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함으로써 큰 스테이트 디멘션 및또 액션 스페이스를 가지는 인바이어먼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학습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TSV 어레이 디자인, 앞서 패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에 관한 선행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TSV의 위치를 고려하여 3D IC 디자인을 진행한 연구인데요. 전체 인터커넥션의 와이어 랭스, 그 다음에 TSV 개수와 같은 것을 이제 수식화하여 성능을 정의하였고, 그 다음에 CG,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화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이제 TSV 위치를 고려하여 3D IC의 최적화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TSV를 고려하였지만 단지 라우팅 요소의 일부로 고려했지 이제 TSV의 실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효과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연구는 TSV도 TSV 커플링을 고려하여 꿀집 옵티마이제이션을 연구한 것인데 이제 TSV 크로스톡 요소를 고려하여 그 정도가 큰 곳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추가적인 그라운드 비하를 이루어진 이제 구조를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가를 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TSV to TSV 커플링을 고려하여 꿀집의 최적화를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TSV의 어레이가 아닌 어레이 형태의 규칙적인 배열이 아니라 이제 AVR 리밋도 존재하지 않 규칙적인 배열이 아니고 AVR 리밋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제 HBM의 TSV 어레이 적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연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서치 모티베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의 수가 증가하고 뉴럴 네트워크의 컴퓨테이션의 컴플렉시티가 증가함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HBM이 등장했습니다. TSV를 활용해서 DRAM을 적층하는 이런 솔루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도 향상으로 인하여 TSV 어레이의 크로스톡 그리고 ISI 문제로 시그널 디그레이데이션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제 기존 TSV 어레이에서는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반복하여 설계되었으나 이제 3D AM 시뮬레이션 사용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 정확한 옵티멀한 디자인 가이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SI로 고려한 심층강학습 기반의 TSV 어레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고려한 심층강학습 기반의 HBM TSV 어레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풀서치 메소드와 제가 제안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며 그 다음에 제안한 방법을 실제 HBM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이제 제가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인풋으로는 초기 TSV 어레이 디자인이 들어가면 이제 TSV 어레이 디자인이 들어가면 이제 딥큐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에이전트가 아웃풋으로 최적의 TSV 어레이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는 디자인 리비전과 이제 SI 평가를 수없이 반복하며 이제 TSV 어레이 옵티멀 디자인 폴리시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많은 이터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실 기존의 TSV 어레이 디자인 방법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제안한 방법은 리유저블하고 비슷한 종류의 인풋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너럴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딥큐러닝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제안된 방법이 학습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디자인하고 SI를 평가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Q-value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폴리시를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딥큐러닝의 폴리시는 가장 큰 값, 그리고 즉 가치 함수를 가진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 Q 값은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하여 추정이 됩니다. TSV 디자인 환경은 굉장히 무수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딥큐러닝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학습된 에이전트는 에이전트가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 MTP 요소인 리어드 액션 스테이트가 목적에 잘 맞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현재 TSV 어레이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DRAM 다이 스택에서 TSV들이 그리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TSV 배치의 상태를 이미지를 나타낼 때 쓰는 이런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내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는 TSV의 종류와 배치를 나타낼 수 있는 행렬 형태로 스테이트를 표현하였고 TSV 종류인 그라운드 파워 시그널을 각각 0, 1, 2 인트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액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TSV를 골라 서로 위치를 바꾸는 스위치하는 행위를 액션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시그널 파워 그라운드 TSV 같은 경우에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액션을 취하면 그 비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배치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어드입니다. 저는 시그널 인테그리티의 종합적인 성능을 반영 가능한 것이 바로 아이 다이어그램에서 아이 하이트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 아이 하이트를 리워드로 선택을 하였고요. 현 아이 하이트와 타겟 아이 하이트의 차를 리워드로 정의를 했으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디자인과 하이트의 차이를 5% 정도로 애초에 사전 디파인하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터미네이션 리워드는 따로 정해주지 않음으로써 타겟을 달성하여도 더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학습에서 흔히 사용되는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쉽게 이제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을 얻기 위해 CGM 시뮬레이션, 서킷 시뮬레이션 등과 같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따라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자 멀티 시그널의 멀티그라운드 TSV 이퀴벌 서킷 모델을 사용하여 이제 아이 다이어그램을 빠른 속도로 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대하여 이제 등가회로 모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등가회로 이퀴벌런트 서킷 모델링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멀티 트랜스미션 라인 MTL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시그널 라인을 제외한 다른 이제 파워 그라운드 라인들을 하나로 머징해주는 이러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TSV가 이제 카파로 된긴 기둥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여 TSV의 셀프 뮤추얼 인버터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시그널과 그라운드의 전압과 전위 조건과 그 다음에 인더턴스에서의 그 유도 전압 공식을 활용하면은 이제 이펙티브한 인더턴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간단한 행렬 연산을 통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펙티브한 캐패시턴스와 이제 컨덕턴스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제 TSV와 TSV 사이에 실리콘 캡과 저항, 그 다음에 옥사이드 층에 의한 캡을 각각 모델링하였습니다. 그 웨이브의 전파 속도가 일정한 이제 호모지니어스 미디엄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이펙티브 인덕턴스로부터 이제 캡과 컨덕턴스를 각각 계산을 하였습니다.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계산은 이제 원기둥 형태의 캐패시턴스 모델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이퀴벌런트 서킷으로부터 아이 다이어그램을 도출하는데 어떤 연산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GC 이제 등값 모델로부터 KCL, 키류오프 커런트 루프를 이용하여 Z 파라미터와 S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프리퀀시 도메인 데이터를 타임 도메인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싱글 빗 리스폰스를 토대로 워스트 아이 다이어그램 메소드를 이용하여 최종 아이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3DM 시뮬레이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이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MDP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정의되었고 리워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렸다면 이 페이지에서는 딥큐러닝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V 어레이 인바이러먼트에서 스테이트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스테이트를 바로 에이전트로 보내지 않고 리플레이 메모리 저장해 놨다가 저장된 데이터들을 랜덤 샘플링하여 에이전트에 보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 요소들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가 더잘 컨버지 되게 해주는 거고요. 일단 리플레이 메모리에서 나온 이 스테이트를 에이전트의 딥뉴럴 네트워크로 보내 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때 타깃 네트워크를 따로 분리해줘서 일정한 주기로 웨이트들을 이제 큐네트워크에서 복사해서 가져오고 학습함으로써 이제 타깃 네트워크를 더 안정성 있게 학습을 진행 가능합니다. 타깃 네트워크는 큐네트워크의 결과 차로 이제 로스를 형성하여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제 에이전트는 네트워크에서 도출된 큐 밸류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제 액션을 선택하여 실행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타깃 네트워크가 가장 그 올바른 큐 밸류, 높은 맥스가 되는 큐 밸류를 추론 가능하도록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중에 사용하는 입실론 그리드 플리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이전트는 항상 Q 값이 최대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정 확률에 따라서 랜덤한 액션을 취해주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항상 맥스가 아닌 일부 랜덤한 이런 밸류를, 랜덤한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새로운 시도, 새로운 탐험을 통해 네트워크가 로컬 옵티멈에 빠지지 않고 글로벌 옵티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된 에이전트를 통하여 어떻게 TSV 어레이 디자인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된 에이전트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Q 값이 가장 큰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각 스테이트마다 이렇게 맥스 Q 값을 가진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옵티머라 TSV 어레이 디자인이 도출됩니다. 제가 제안된 방법론의 키 피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방법론에서 이제 MDP 파라미터들은 TSV의 SI 특성이 잘 고려되도록 설계가 되었으며, 증가회로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리어드 에스티메이션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합니다. 또한 딥러닝을 사용하여 정의된 MDP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제가 제안한 방법은 이제 빠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에피소드 단위의 학습을 하지 않고 이제 스텝 단위로 학습이 되며 등가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빠른 리워드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된 에이전트는 디자인 스페시픽한 솔루션이 아니라 플렉시블하고 리유저블한 그리고 또 제너럴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이 풀스팀 메소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x3 형태의 HBM TSV 어레이를 타겟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이니셜 디자인에 대해 실험을 진행, 케이스 1, 케이스 2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TSV의 피지컬 디멘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와 같은 이러한 값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드라이버의 스펙, 로드 터미네이션 조건에 따라 아이 다이어그램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는 이제 4Gbps에서 다음과 같은 세팅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HBM의 모든 층과 층 사이에 0.2피코, 페럿이라는 로드 캐패시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히든 레이어로 이루어진 DNN을 사용하였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였습니다. 한 에피소드의 스택 개수를 4개로 제한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네트워크의 로스와 에버리지 리어드인데, 이제 로스가 2만 스텝 이후에 잘 수렴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며, 에버리지 리어드 또한 계속 증가하다가 0.23 정도에서 이제 수렴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 1, 이니셜 디자인에 대한 훈련된 에이전트로 이제 최적 디자인을 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액션 같은 경우에는 2,1에 존재하는 이제 시그널 TSV를 3,3의 파워 TSV와 스위치를 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스테이트마다 I 하이트를 확인해 보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이제 0.568V, 그 이후에는 쭉 0.625V로 풀스위치 메소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 스텝만의 최적 디자인을 찾은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니셜 디자인의 아이 다이어그램과 옵티마이즈된 이제 디자인의 아이 다이어그램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이 이니셜 디자인이고 오른쪽이 옵티멀한 디자인 이제 겹쳐져 있는 건데, 이제 그림 보시면은 기존의 568V에서 이제 0.6269V로 10% 정도 이제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는 리워드이자 타임 도메인의 결과였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점선이 초기 스테이트이며 검은 선이 이제 최종 스테이트입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find cross token, Nyquist frequency의 odd harmonic 성분의 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harmonic frequency, 1, 3, 5 frequency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cross token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도 똑같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 충분히 이 결과만 보고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해당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SI적으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렌트 크러스터, 팩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 주파수 대역별로 영향을 받는 일렉트리컬 컴포넌트들이 다 다른데, 저주파 영역, 이제 뭐 1기가 언더 저주파 영역에서는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실리콘의 저항, 그리고 이제 고주파 대역에서는 TSV 사이의 뮤추얼 캐패시턴스, 그 다음에 중간 대역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학습된 에이전트는 시그널 TSV가 서로 멀어지도록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TSB와 TSB 사이에 실리콘 서버에 대한 저항이 커져 저주파 대역에서는 크로스톡이 증가하게 되고 고주파 대역에서는 뮤추얼 캐패시턴스가 작아져서 크로스톡이 작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타인 도메인에서 가장 중요한 크로스톡 성분은 이제 고주파 대역의 크로스톡 성분이기 때문에 감소됐기 때문에 타인 도메인에서 이제 크로스톡 감소하여 이제 아이 하이트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똑같은 이제 프로세스 건데 이제 케이스 2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케이스 1과 같이 시그널 TSB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었고 액션을 취하였으며 이제 풀서치 메소드를 케이스 1과 다르게 이제 풀서치 메소드로 얻은 옵티멀 디자인 아이 하이트 값과 약간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풀서치 메소드는 0.629V까지 옵티마이 되었지만 제가 제안한 건 0.614V까지만 최적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똑같이 계속 쭉 설명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자면은 결과적으로 0.573에서 0.614V로 약7%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요. 프리퀸시 도메인에서도 점점 이제 크로스톡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다음 케이스 1과 이게 사실 설명 그 분석 자체가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풀서치 메소드와 제안한 방법을 컴퓨팅 타임과 이제 퍼포먼스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컴퓨팅 타임은 제한된 방법의 경우에 이제 19시간 풀서치 메소드의 경우는 14.6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시간 관점에서는 94.6%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딥큐러닝을 통해 모든 에피소드를 탐색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고요. 퍼포먼스 측면에서 비교를 하자면 풀서치 메소드의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였기에 100%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퍼포먼스 보인다고 할수 있고 풀서치 메소드의 83.3%의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챕터 3챕터에 대해서 서머리를 드리자면 제한된 방법론은 3x3 TSB 어리에 대한 풀서치 메소드와 비교 검증을 진행하였고 학습된 에이전트의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백스테크에 감소하여 아이 하이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초기 디자인의 아이 하이트에 비해 최종의 옵티멀 디자인의 경우 평균 8.9% 정도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컴퓨팅 시간은 풀서치 메소드에 비해 94.6% 개선되었음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HBM TSB 어레이에 앞서 검증한 방법을 적용한 그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법론은 HBM의 4x4 TSB 어레이에 적용하였으며 이 어레이는 1바이트 해당하는 8개의 DQ 시그널 타입 TSB 4개랑 TS 8개와 그 다음에 4개의 그라운드 그 다음에 4개의 파워 TSB로 이루어진 총 16개의 TSB 이루어진 세팅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초기 디자인은 그라운드와 파워가 각각 최외곽에 일자로 뭉쳐서 존재하는 이런 디자인으로 세팅을 하였고, 그 다음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에 일자로 모여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챕터 3와 마찬가지로 3개의 히든 레이어를 사용하였지만, 가능한 스테이터 액션에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어의 위스를 좀 늘려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훈련된 에이전트로 최적 디자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3x3 TSB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모여있던 시그널들을 에이전트가 고루 퍼뜨리는 이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풀서치 메소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만큼 충분히 옵티마이즈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 아예 하이트가 점차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더라도 0.58로 0.54, 6.07, 6.45까지 쭉 천천히 아이 하이트가 증가한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 챕터 3처럼 아이 다이어그램을 비교를 해보자면 0.585V에서 0.645V까지 10.2% 정도 향상이 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테이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 크로스톡은 이제 라이키스트의 오드 하모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드 하모닉 프리퀀시들의 합을 나타내는데, 이제 고축박 대역에서 이제 크로스톡이 모두 다135 하모닉에서 다 감소한 것을 확인 가능하고요. 사실 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챕터 3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챕터 4 어플리케이션 챕터의 서머리를 드리자면 제한된 방법은 1바이트의 DQ 핀을 포함하여 HBM의 4x4 TSB 어레이에 적용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최적 TSB 어레이 디자인의 I 하이트가 초기 디자인에 비해 10.2%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상태가 진행됨에 따라 주파수 도메인에서 팩스트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안된 방법에 대한 논의 및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키 오리지널리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최초로 침층 광학습 DQN 기반으로 하여 옵티마이제이션 TSV 어레이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제시를 하였고, 이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고려하여 자동 설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HBM TSV 어레이를 최초로 이제 DRL을 통하여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TSV 어레이에서는 크로스토크 및 ISI를 포함한 여러 가지 SI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HBM의 토탈 밴드위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TSV 어레이의 시행착오를 거쳐 디자인이 되었으며, 이제 3DM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심층 광학습 기반의 TSV 어레이 설계 방법으로 최적 설계가 빠르게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HBM이 고성능 그리고 고대역폭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광학습 기반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필수적이고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지금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하셔도 되고, 뭐 지금 생각나지 않지만 나중에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 김근우 검색하면 메일 나오니까 거기로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혹시 민수원님인가요? 아, 네. 그 아까 풀서치 메소드가 네네. 그 혹시 그 풀서치 메소드라는 게그 3DEM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서치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풀서치 같은 경우에도 모델링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제 풀서치라는 게뭐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는 그냥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모델링 사용하기 아, 그럼 그래가지고 한 네네. 며칠이 걸린 건가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 연구 같은 경우에 스텝을 4개로 제안했는데, 스위치하는 요소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곱항으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다 전체 트리를 서치하려면은 당연히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뭐였더라? 그 RL로 그 이터레이션 한그 스텝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스텝 수만큼만 서치를 하게 될 경우 혹시 퍼포먼스 비교는 해봤나요? 진행해보지 않았는데, 그 풀서치인데, 약간 서치를 일정 부분만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풀서치라는 게 결국 랜덤으로 서치를 하는데, 그 랜덤, 그러니까 유니폼 랜덤에 샘플을 했다는 건데, 그 네네. 샘플 숫자를 그 DRL로 했던 그 샘플 숫자랑 동일하게 맞췄을 때 퍼포먼스가 차이가 나나를 볼 수도 있고, 아, 네. 아니면 그 서치 스페이스를 그 최대로 했을 때의 이제 시간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도 그 궁금해가지고. 아, 저도 지금 들으니까 좀 궁금한데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맥시멈 옵티마이저가 되는지, 약간 맥스 옵티마이저 대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비교하는 정도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답변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그 혹시 그 모든 에피소드,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 이후에 리턴에 대해서 학습을 한게 아니라 TD처럼 그냥 몇 아, 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는 그 강화 학습을 시키면 이제 수렴을 해갈 텐데 그 스텝 1, 스텝 2, 스텝 엔드에서 이제 각각의 성능을 이제 풀서치 메소드랑 비교를 했잖아요. 네, 최종리에서 네, 비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최종 그퓨 네트워크가 완전히 어떤 정해준 그 에피소드 이후에 값인지 아니면은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맥스를 취한 퓨 네트워크인지 최종 결과입니다. 그냥 완전 최종 네, 완전 결과라고. 최종 결과이고요. 네. 아, 네. 그때만 비교를 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SI 쪽 질문인데 네네. 그 TSV 어레이에 따라서 ISI 또는 크로스토크가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때 TSV 그 뮤추얼 캐패시턴스는 왜 그라운드랑 파워 부분에서만 이렇게 캐패시턴스가 있는 거죠? 10페이지인가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0페이지요. 여기. 그냥 말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ISI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시그널과 시그널 사이는 이제 뮤추얼 캐패시턴스라고 보통 말을 하고 시그널과 이제 파워나 뭐 그라운드 사이에 이제 그런 캐패시턴스를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캡이라고 부르는 그 성분인데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 ISI를 결정하는 요소는 이 뮤추얼 캡과 이제 그 그라운드 그 캡과의 그 합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사실 이 시그널과 시그널 사이의 캡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라운드와 시그널 사이의 캡처럼 크게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이 파워 사이에 이제 캡만 고려를 하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사실 제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게 하려고 이것만 표시했을 뿐이지 그 실제 ISI를 보여줄 때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방송 사고가 있었고요. 혹시 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는데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다음 성경준 박사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연구 사례 발표에 이제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손경준입니다. 저는 이제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Optimal Intervention Design for 3D Cross-Point Array Structure Considering Signal Integrity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네, 전반적인 페이퍼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2020년 IEEE eDAPS에 12월에 eDAPS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 네, 메인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시그널 인티그리티 이슈들을 고려한 그 최적의 3D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스트럭처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모델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커넥션 디자인 프로블럼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방법으로는 이제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PPO라는 방법으로 그 policy 최적화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발표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가 어떤 건지 또 어떠한 SI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근데 왜 강화학습이 적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tate, Action, Policy, Reward, Discard Factor와 같은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의 튜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PPO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모델 베리피케이션, 옵티멀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결론과 퍼드업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 발표가 이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런 플로우로 좀 뭔가 진행이 되면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드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모리 갭이 커지게 되는데, 이제 DRAM과 NAND 플레이 사이에 이제 메모리 퍼포먼스 갭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나 MRAM, RRAM과 같은 여러 가지 뉴 메모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얘는 하이 퍼포먼스랑 논 볼라틸리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D 크로스포인트 메모리는 이제 페이즈 체인지 메모리랑 오버닉 스레쉬드 스위치 셀렉터를 써가지고 이제 컴팩트하게 투 스택으로 이제 크로스포인트 어레이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워드라인과 빗라인이 이렇게 그 교차하게 돼서 이렇게 크로스포인트 어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릿 크로스포인트 메모리에서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컨셉츄얼 뷰를 보시면은 이제 내려온 스페이스 때문에 크로스톡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톡이 그 볼티지 마진을 디그레이드 시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이 덴시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인터커넥션 라인이 꽤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커런트 패스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IR 드롭이 심해져서 이것도 또한 볼티지 마진을 디그레이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티지 마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옆에 인접한 셀이라든지 아니면 타겟한 셀이 켜지지 않아서 메모리 인듀어런스나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셔널 에러가 생기게 되는 이러한 SI 이슈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컨벤셔널하게 어떻게 SI 분석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DRAM이나 NAND 플래시 메모리 같이 이제 CMOS 공정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니어한 특성 때문에 이제 behavior spice 모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 behavior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인터커넥션은 이제 RC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어 오퍼레이션을 위한 페리퍼럴 서킷들과 함께 합쳐서 이제 서킷 시스템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파이널한 테크놀로지 노드로 가면 갈수록 이제 크로스톡이나 IR 드롭 같은 SI 이슈들이 크리티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I를 고려한 최적의 인터커넥션 디자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휴리스틱한 인사이트 없이는 SI 이슈들을 고려한 이제 최적의 디자인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그 수업 때서도 많이 나왔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State, Action, Policy, Reward, Discount Factor라는 튜플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네, 에이전트가 AT라는 액션을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이렇게 취했을 때 environment는 이제 다음 스테이트와 reward를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을 이러한 마르코브 튜플로 이제 잘 컨버트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제안한 그 모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뷰입니다. 먼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액션이 취해지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리워드가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폴리시를 이렇게 다시 그 얻어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이러한 방식이 되고요. 폴리시는 이제 MLP, 뭐 LSTM, 뭐 액터 크리틱 모델을 적용을 했고 이제 프록시마 폴리시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폴리시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천천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현재 인터커넥션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벡터를 이용을 했는데요. 예시를 들은 게 밑에 보시면은 이제 101010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벡터를 주어지게 되면은 이거에서 반을 잘라서 왼쪽은 워드라인, 오른쪽은 비트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크로스 어레이라는 스트럭처에서 1은 인터커넥션 라인, 0은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라인을 인터커넥션 디자인에 나타내는 스테이트고요. 액션 같은 경우는 지난 previous한 스테이트에서 워드 라인과 비트 라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워드 라인, 빈 라인 먼저 0으로 되어 있는 벡터에서 1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비트 라인 자리에 1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크로스 어레이 구조에서 한쪽 인터컨이 꺼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요.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이제 지난 액션과 스테이트로부터 이제 다음 액션을 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SK라는 이제 스테이트가 하나 들어왔을 때 멀티레벨 퍼셉트론을 지나서 이제 하이 디멘저럴 인베디드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LSTM을 통과하게 되는데 LSTM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지난 스테이트와 액션 익스피리언스를 그 저장을 해서 이걸 통해서 러닝 프로세스를 스테빌라이즈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액터 크리틱을 통해서 이제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를 나타내고 거기에서 샘플을 해서 액션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SK가 이제 다음 스테이트인 SK 플러스 1이 되는 이러한 폴리시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이제 그 모델이 그 학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것을 고려할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umber of bits, cross talk, 그리고 IR 대비 세 가지의 reward factor를 가지고 그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reward function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곱해준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준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어떻게 구상을 했냐 하면은 이제 number of bits는 이제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 구조는 이제 그 빈 라인과 워드 라인이 겹치는 부분에 메모리 셀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 포인트의 개수 왼쪽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블랙 닷이 찍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넘버 오브 비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커넥션 라인 간의 이제 그 거리를 통해서 크로스 투 이슈들을 보는데 이제 위스의 1.5배부터 3배 3배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시그널 인티그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크로스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UR들을 차등적으로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IR 드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 그림에서 페리퍼럴 서킷들이 왼쪽과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 왼쪽 위쪽에 있는 블랙 닷은 시그널 패스가 매우 짧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가장 farthest한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그 블랙 닷은 이제 IR 드롭이 매우 심하게 나타날 텐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서 이제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의 차이. 그래서 이것도 또한 IR 드롭의 reward 펑션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튜플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인데요.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즉각적인 리워드랑 그 다음에 미래의 리워드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도를 둘 건지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건데요. 그래서 범위는 0에서 1 정도로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엔 토탈 리워드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감마와 앞에 말씀드린 리워드를 곱한 이런 토탈 리워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성한 그 마르코 디시전으로 구성한 이제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제 폴리시를 옵티미제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폴리시 옵티미제이션 저는 이제 PPO라는 강화학습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PPO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나왔던 알고리즘은 TRPO라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방법들이 나왔냐 이런 거는 이제 학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능한 큰 스텝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좀 정해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내용이고요. 근데 기존 TRPO랑 PPO 중에 왜 PPO를 썼냐라고 사실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존 TRPO 같은 경우는 이제 세컨드 오더의 시스템으로 이제 계산량이 매우 많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PPO는 1차 근사를 쓰면서 더 간단하게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코드 구현도 더 심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보다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식이 이제 로스 펑션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천천히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PPO는 이제 프록시멀하게 리워드를 이제 결정해 주는 건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오리지널 로스라고 보이는 RTAT라는 게 이제 오리지널 텀입니다. 오리지널 로스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리핑을 해서 입실론만큼의 범위를 더 정해가지고 클립을 해서 미니멈 값을 찾게 되는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인데요. 첫 번째 항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쉽게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A가 양수,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양수일 때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로스 펑션은 R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R을 증가시키면 무한정을 증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업데이트 되니까 무한정 증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운드 클리핑을 해줘서 1 플러스 입실론만큼만 진행을 해주는 그런 현상이고요. 오른쪽에 그래프 같은 것이 이제 어드밴티지가 이제 음수인 거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그 학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R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 감소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마이너스 입실론만큼의 그 바운드를 잡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 항은 이제 value function error term이라고 해서 temporal difference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시 익숙하신 식일 테고 몬테카를로 방법과 이제 비교를 잠깐 해보면은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야 actual outcome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제 variance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temporal difference 메소드는 이제 매 스텝 얻은 리월드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매우 이득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temporal difference error를 이용을 해서 그 future value에 대한 이제 크리틱이 그 estimation을 잘 할 수 있게 정교화를 해주는 이런 텀을 추가를 돼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이제 policy를 업데이트를 하게 돼서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이 구성이 다 되게 됩니다. 모델 베리피케이션을 해보겠는데요. 스케일에 따라서 16x16, 32x32, 64x64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잘 학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16이랑 32인 스몰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2만 번 이하의 러닝 스텝에서 컨버지하는, 그래서 되게 쉽게 잘 컨버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64x64의 스케일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노멀라이즈한 리월드 그래프가 매우 불안정하고 이렇게 많이 레조넌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액션 스페이스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좀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인터컨션 디자인이 됐나 해서 64x64 케이스를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테스트 샘플은 약 만 개 정도 진행을 했고 이제 리얼드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아까 170 정도의 수렴을 했는데 이 값은 이제 186점이라는 이제 리얼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비츠도 이제 너무 그 한계를 두지 않고 너무 무한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촘촘하게 배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미니멈한 리퀘어먼트를 제안을 했었고 거기서도 만족을 시키면서 크로스톡과 IR 드롭도 모두 다 그 적절하게 고려를 하는 이런 옵티멀한 인터커넥션 디자인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시그널 액티비티 이슈를 고려한 3D 크로스 포인트 어레이에 대한 최적 인터커넥션 디자인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블럼에 대한 이제 MDP 투플들도 디파인했고 이제 폴리시인 업데이트 안에는 PPO라는 기술 그 기법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레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아래 모델이 잘 컨버지 하는 것도 확인을 했으며 그다음에 그 옵티멀한 디자인이 이제 리워드 팩터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퍼더워크로 하나 봤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D EM 시뮬레이션 결과랑 이제 코릴레이션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프랙티컬한 컴패리전 하기 위해서는 이제 SI 퍼포먼스가 얼만큼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로드 사이즈를 디파인해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얼만큼 퍼포먼스가 이제 개선이 됐는지 옵티멀한 디자인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을 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새로운 MDP 투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를 이제 벡터로 받았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이 벡터를 이제 매트릭스로 아예 그 통째로 분명 데이터 사이즈는 좀 커지긴 하겠지만 통째로 받아오게 되면은 얘를 좀 약간 비트맵 이미지처럼 느낌으로 매트릭스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로 봐서 이미지 처리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유넷을 가져왔지만 뭐
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미지 처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더 좋은 옵티멀한 성능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학습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텀 프로젝트를 준비하실 때 조그마한 아이디어 가지고도 이제 이것저것 적용도 해보고 안목을 넓혀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